예, 방금 소개받은 로봇에 대한 조합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회사 명칭도 좀 독특합니다. 도우스토레이시라고 해서 그 마술사들이 마술사 모자에다가 비둘기를 넣었다가 토끼로 이제 다시 바꿔 꺼내죠. 그런 식으로 기존에는 상상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마케팅 아이디어를 디지털 기반으로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을 여러 국내외 브랜드가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내랑 태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사실 짧은 것 같아서 40분 이내에 뭔가 크리에이티브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달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실무에 계신 분들이 자리에 타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캠페인 위주로 좀 오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맡은 세션 주제가 좀 거창한데요.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와 뭐가 다른 디지털 크리에이티브의 핵심은 뭐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테크놀로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 기존의 마케팅 중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 이 조직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죠. 사실 아이디어는 앞에서 김용택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이 얼마나 조직이 얼마나 유연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좀 달려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디지털 마케팅을 얼마만큼 수행해본 경험들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화학적 결합을 했을 때 진짜 괜찮은 또는 남들이 봤을 때 뛰어난 이런 마케팅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행사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브랜드들의 요청들을 받아야 뭔가 새로운 거 없어요. 재밌는 아이디어가 없나요? 라는 요청들을 받는데 고민들을 저희도 하고 실제로 클라이언트도 하지만은 마지막에 걸리는 부분은 항상 리스크인 것 같아요. 우리 안 해봤는데 과연 이걸 실행했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앞에서 우리나라에 왜 CEO가 없나요? 했을 때 사실은 지금 마케팅의 어떤 회사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의 연령대나 경험이 기존의 AT에 사실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도 능통하고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실제로 지금 그 디지털 세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진 CEO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네. 그렇다면 해외에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을 영입을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기업의 철학이나 유연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진짜 마케팅을 우리가 혁신적인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국내에 사는 사회들이 조금 팔로우 개념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스티브 잡스라는 이제 상징적인 아이폰도 있었지만은 아이폰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다 이제 주로. 이 디지털 디바이스는 세상을 바꿀 거라 생각을 했지만은 이번 달 말에 국내에도 출시는 하지만 아이폰 6가 나왔을 때는 더 이상 혁신적이라는 얘기가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가 익숙하다. 나이키가 애플이랑 같이 호흡에서 나왔던 나이키 플러스 굉장히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러닝 앱들이 나왔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혁신적이라는 얘기를 안 하죠. 다 팔로우. 작년에 되게 힘들었던 이제 마케팅 사례죠. 어떻게 보면은 저같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마케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꿈일 것 같아요. 30억, 40억 써가지고 이런 정말 대단한 컨텐츠만 가지고 싶다, 평생. 국내에는 여기 SKG 계신 있을 수 있는데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어요, 국내에서도. 신규로 나온 그 스마트폰을 상층부까지 올린 다음에 두 개라고 떨어뜨렸는데, 다섯 대를.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도들이 누적되고 쌓여갔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경험들이 누적됐을 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런 시도들이 국내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보고 그래서 작년에 패스트컴퍼니가 선정한 혁신적인 기업 50위 중에서 1위에 IT가 선정이 됐었어요. 기존에 보시면 애플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IT 기반의 기업들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작년에 뜬금없이 딱 나이키가 1위에 올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는 바라보는 관점은 첨단 혁신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첨단 혁신적인 사고라는 기업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사실은 신발 만들고 우유 만드는 회사지만은 이미 IT와 IT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은 IT라는 기업은 생각들을 해보고. 그래서 나이키의 글로벌 브랜드 부사장이 얘기한 부분도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아이폰을 통해서 얻는 건 제품보다는 경험에 심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나이키의 러닝화를 신음으로써 느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이 나이키 플러스라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경쟁을 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고객들, 우리 고객들이 이제는 다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을 통해서. 예전에는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한테 가문의술을 통해서 운동한다는 표현은 사실 세일즈가 창출돼서 끝나는 걸로 됐는데 지금은 에어가 터지면은 매장으로 찾아오지 않고 이제 밤 12시에 트위터에 블로그를 올리는데 브랜드나면 뭐 한 장 한 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찾아와서 바꿔달라면 바꿔주겠는데 바꿔달라고 안 이해니까 아픈 지역 안 살 건데 다른 애들은 못 살겠다 하는 거. 아까 처음에도 조금 말씀했는데 인플루언서 컨슈머가 생겼다. 굉장히 소재 파워가 세졌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파는 어떤 경험을 줄 건가가 앞으로 기업들의 화두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나이키는 계속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나이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도 하지만 디지털 마케팅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화를 창출했죠.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은 이 앞에는 디지털 마케팅과 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관계 구축, 그다음 경험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건 이제 러닝도 아니죠. 마라톤이어서 굉장히 깡마른 아저씨가 꾸준히 땀 흘리면서 새벽에 동네를 돌고 있고 아침에 등교하는 여학생들이 피하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젊고 트렌디한 젊은 친구들이 축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로 만드는 게 러닝 나이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 나이키 플러스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디지털 마케팅의 혁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특이한 걸 잘 만든 나이키가 지금은 아마 이제 한 거의 70%가 넘었다고 저는 이미 2006년 7년도에 70%에 가까운 예산을 디지털 미디어에 활용하고 있다. 그냥 나이키의 마케팅 전략 중에 변화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보면은 스펜더 TV의 프린트에 땅과의 폴트버스트에 대해서 40% 이하의 예산만 기존의 TV와 잡지의 프린트 예산에 쓰고 있고요. 네 번째 보면 이제 페이스북 플러스 TV 세컨드. 본인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는 아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처음에 공개한 건 다 페이스북이에요. 그 다음이 TV. 그래서 지난 월드컵도 그렇고 2010년도 남아도 그때도 2분 3분짜리 굉장히 열매를 된 콘텐츠를 만드는데 무조건 성공개는 다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소비자들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는 좀 파급적인 의미하지만은 뭐 글로벌에서 퓨리랜드가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있지만 계속 이런 경험에 초점이 된 혁신들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더 이상 이제 디지털이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할 건가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사실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분석,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 대에 모아서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 다음 파트에 있는 그럼 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어떻게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서 소비자가 함께 할 건가 재밌게 이런 쪽에 제가 하는 일이 좀 더 초점이 되고요. 뒤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국내에서 혁신적인 사례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게 코카콜라랑 진행했던 사례였고요. 이거는 2012년도 9월에 진행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코카콜라는 브랜드가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한 4년 정도 코카콜라 고객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데 항상 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본인의 브랜드가 어울리지 않는다면 과감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과 훈련이 되는 조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콜라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공공의 자산을 브랜드 자산화 시켰다. 그 대표적인 게 산타클로스가 될 수도 있고, 빨간색 모습이. 그 다음에 빨간색 밴딩 머신을 봐도 코카콜라를 떠올리고.
주안의 콜라베어 부품 공급은 코카콜라가 떠올리죠. 사실 공동의 자산인데 브랜드가 다 시켜버린 굉장히 오랫동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였고요. 해외에는 그래서 이 배딩버스를 가지고 장난친 사례들이 많은데 국내에는 없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시도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페인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는 봤고요. 당시 이제 모델이었던 이제 2PM이라는 아이돌 그룹. 그 다음에 이제 OH의 이제 앞에 D가 하나 붙여 디지털. 그래서 디지털 OH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건가를 배딩버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바이어 시킬 건가가 저희 이제 숙제였고요. 당시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는 이제 캡시는 뭐 오랫동안 경쟁자였고 지금은 좀 잠잠한데 그때 이제 하식스가 난리였어요. 실성에서 나왔던. 애들이 탄산 안 먹고 시험 기간에 탄 하식스 들어오고 있고 하식스로 술도 이제 성공하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능적인 음료가 164, 이 콜라를 매입하기 164들의 브랜드 릴레이션십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자가 그 당시 화두였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뭐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글로벌적으로 유행을 하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잡은 건 댄스라는 부분을 좀 활용을 해보자. 그리고 2PM 자체도 이미 가창력은 댄스로 유명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 2PM을 활용하자 해서 저희가 만든 게 댄스 밴딩 머신이었고요. 캐릭터 모션을 활용해서 밴딩 머신을 바라보고 2PM의 댄스 모션을 내가 따라하면 그걸 인식해서 무료로 이제 코카콜라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2PM이랑 안무를 짜고 스튜디오에서 먼저 영상 촬영하고 그거를 밴딩 머신에 삽입을 했었고요. 딱 촬영하기 일주일 전에 니쿤이 음주교통사고를 해서 니쿤을 빠졌던 여성 스태프들의 슬픈 사연이 좀 숨어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바이어 시켰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